보글보글 용암 건너기 대작전! 여긴가? 어? 퍼즐! 내가 먼저 하고 있었잖아! 이제 나 할래, 그럼! 나 아직 다 못했단 말이야! 선생님! 올리가 퍼즐 망가뜨렸어요! 자, 유치원 안에 있는 장난감은 모두 함께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둘이 즐겁게 놀 수 있을지 우리 한번 규칙을 정해보겠니? 싫어요! 나 안 할 거예요! 에이구... 난 기차 놀이 할 거다, 뭐. 도도야, 저리 비켜봐. 나 여기 기찻길 만들 거야. 응? 싫어. 나 벌써 블럭 이만큼 높이 쌓았단 말이야. 다른 쪽으로 가서 해. 아이, 잠깐 이만큼만 비켜주면 되잖아. 치친 아빠, 내가 열심히 쌓은 탑이 무너졌어. 자, 친구들,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여기. 교실 바닥에 용암이 끓고 있어요. 네? 우리 교실에 용암이요? 무슨 용암이요? 잘 보세요. 상상의 눈을 가진 사람에겐 잘 보일 거예요. 지금 우리 교실이 뜨거운 용암으로 가득 찼잖아요. 상상의 눈? 맞네! 뜨거운 용암이야! 맞아! 교실이 빨갛게 변해버렸어! 자,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모두 힘을 합쳐서 함께 도와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어때요? 같이 해볼래요? 네! 좋아요! 뜨거워! 진짜 엄청 더워지는 것 같은데? 모두 준비됐나요? 네! 뜨거운 용암이 교실에 가득, 다 함께 힘 모아 탈출하자, Let's go! 좋아요. 이번 탈출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함께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말고 화이팅! 가보자! 교실을 나가려면 문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뭐야? 얘들아, 같이 가! 어떡해, 치치가 갇혀버렸어. 치치! 자, 여기서 어떻게 치치를 구할 수 있을까요? 모두 함께 생각하고 힘을 합쳐 해결해 보아요. 도도야, 우리가 치치를 구해야 해. 맞아, 여길 건너갈 방법을 찾아보자. 응, 일단 교실부터 살펴볼게. 이건 공, 이건 인형, 이건 우산. 우산? 도도, 이건 어때? 응, 어떤가? 자, 이렇게 위로 높이 떠가는 거지. 우산이 낙하산이 되는 거네. 그래, 얼른 가보자. 얘들아, 무서워. 도와줘. 내가 갈게, 치치. 잠시만 기다려. 간다. 자! 어떡해. 안 돼. 도착했다. 우산이 녹아버렸잖아. 빠지는 줄 알았어. 올리, 날 구하러 와주다니. 당연히 오지. 근데 우산을 타고 돌아갈 수가 없어서 이제 어쩌지? 기다려봐. 내가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겠어. 그래, 이 키높이자로 영암 위에 다리를 만들자. 친구들, 서둘러! 가!
가자. 너도 잘했어. 다리를 만들다니 최고야. 올리, 너도 최고야. 날 구하러 와줬잖아. 맞아, 맞아. 우리 어서 교실 밖으로 나가자. 어? 이제 놀이터 쪽으로 나갈까? 좋아, 거기엔 안전할 거야. 어? 어, 얘들아, 복도 바닥에도 용암이 자고 있어. 어, 그러네. 문이 저쪽인데 어쩌지? 뜨거운 용암이 복도에 가득. 다 함께 힘 모아 탈출하자. Let's go! 여러분, 또 한 번 도전할 준비 됐나요? 세 명 모두 도착해야 탈출 성공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모두 화이팅! 이번엔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문까지 너무 먼데. 일단 뭐가 있는지 주변을 살펴보자. 아! 이 탱탱볼을 타고 가는 거야. 탱탱볼? 아, 봐봐. 이렇게 튕기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자, 해볼게. 출발! 올리! 도도! 다 도착했어! 우와, 치치 진짜 빨리 갔어! 우와, 너무 재밌겠다! 나도 타고 갈래! 우리 공 더 찾아오자! 어? 공이 없어? 우린 못 타겠는데? 어떡해, 우리 셋 모두 도착해야 성공인데. 지금 남은 건 인형, 블럭, 색종이 뿐이야. 도도야, 너 종이접기 좋아하지? 응, 나 종이접기 진짜 잘해. 그럼 둥실둥실 배도 접을 수 있어? 당연하지. 오, 맞다. 배를 접어서 같이 타고 가면 되겠네. 응. 우와, 너희들 같이 오면 최고지. 얼른 접어보자.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펼쳐주면 됐다. 이제 내 차례야. 커져라, 커져라. 얍. 우와, 진짜 커졌어. 야, 얘들아, 어서 와. 우와, 성공이다. 우리 모두 같이 하는 거야. 맞아, 맞아. 진짜 재밌는 모험이었어. 오예. 탈출 성공! 아이고. 자, 상어 여러분, 탈출하면서 서로 돕고 함께하는 모습 지켜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선생님, 저희 잘했죠? 그럼요, 최고였어요. 어때요? 용암놀이 재밌었나요? 네! 네! 친구와 함께 논다는 게 얼마나 재밌고 든든한 일인지 잘 알았죠? 네! 앞으로도 우리 상어 유치원에서는 서로 돕고 배려하며 행복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약속! 약속! 영상 재밌었어? 핑크퐁 플러스로 다양한 놀이 활동도 즐겨봐. 지금 무료로 시작해봐.